이게 지금 RCT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거 수준에서 봤더니 RCT란 게 되게 좋잖아요. 그게 높잖아요. 여기 1B에 해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낙도사케치 옛날에 만들었을 땐 최고 수준의 증거란 말이에요. RCT는. 근데 보다 보니까 RCT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도나도 RCT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치료법이 B라는 질환에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를 어떤 연구자가 했더니 오케이.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연구를 했더니 그냥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연구를 또 했는데 요번 경우에는 아니라고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A라는 뭐 침이라고 칩시다. 백페인에 효과가 있는지 에큐펑처 앤 백페인. 말이 되네. 그랬더니 또 효과가 좋다고 나왔어요. 이런 게막 중요한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같으면 RCT가 최고로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서로들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정치적이 돼.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모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요. 그러려면 어때요? 1차 치료한 그 치료, 여기선 치료죠. 인터벤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일치해야죠. 그러니까 침이 백페인에 관한 RCT들을 모아야겠죠. 일단은. 근데 그거를 내가, 야, 침치료 좋게 나온 것만 모아서 논문을 쓰자 하면 그게 리뷰긴 한데 시스테메틱한 리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RCT들을 모으는데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을 때 어떤 논문이냐면 이런 것들이야. 이게 다 RCT를 모은 건데 뭐 에즈마, 나우지아, 보미팅 자기 맘대로 모은 거예요. 근데 뭐 특별히 바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 이분이 저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큐펑처가 에즈마에 치료하는 데서 이게 유명한 연구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논문을 선택했다라는 게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테메틱한 리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리뷰예요. 근데 시스테메틱한 리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리뷰 논문인데 non-systematic한 리뷰입니다. RCT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럼 이렇게 논문들을 지 맘대로 모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고 싶으면 없는 것만 쫙 모아가지고 정부에다가 야 이렇게 효과 없는데 저 한의사들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한의사 입장에서는 또 효과 있다는 것만 잔뜩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나왔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systematic review라는 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inclusion, exclusion criteria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내 논문을 포함시키고 제외시켰어라는 공정한 그게 systematic review의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지킨 건다 systematic review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 임상가들은 뭐만 systematic review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RCT들을 모아놓은 걸 systematic review라고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RCT들을 모아서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종합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면 이거는 이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시스테메릭 리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제가 그러든지 뭐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뭐 직장의 누구나 뭐 다른 교수님이 그거에 관한 시스템의 리뷰를 보고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한 침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되겠어. 아까 그 마이그레인 같이. 그런 시스템의 리뷰들이 바로 이렇게 똑같은 RCT들을 잔뜩 모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스템의 리뷰만 이 최상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RCT들을 모았더라도 재료가 되는 논문들을 시스테믹한 매너 방식으로 공정하게 모으지 않은 리뷰들은 아까 논문에서 봤듯이 non-systemic한 쪽에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non-systemic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RCT만 다 모았잖아요. RCT를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RCT들을 안 모으고 그냥 K-시리즈 같은 걸 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동물 실험을 쭉 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관찰 연구를 쭉 모을 수도 있잖아요. 코호트 스터디를.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협진 치료를 한 애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네. 생존율이 좋네. 이거를 쭉 모을 수 있잖아요. 그건 관찰 연구를 바탕으로 시스테믹하게 데이터를 인클루전 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서 모아서 논문을 쓰면 그거는 최상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시스테믹 리뷰가 높이 평가를 받으니까 베라벨 시스테믹 리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테믹 리뷰라는 건 내가 페어하고 스퀘어하게 공정하게 포함시키고 빼고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권의 논문만 포함시켰다. 이건 그렇게 좋은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치는 펌메드 EM베이스 두 개를 했다. 이게 좀 공정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떠로우하게 그렇게만 하면 시스템의 리뷰가 되니까요. 그럼 그런 논문들은 증거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나마 요그 잣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시스템의 리뷰, 랜덤한 거를 랜덤 RCT를 모아서 쓴 시스템의 리뷰는 1A. 그다음에 코어트 스터디, 대조군이 있는 거를 관찰 연구를 모아서 한 거는 2A. 그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이것도 대조군이 있는 거예요. 대조군이 있는데 아웃컴에서 익스포저를 거꾸로 들어간 거, 대개는 후향적. 이런 연구를 모아서 쓴 거를 3A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또 여러분들 그 시험 저기 퀴즈 내다가 봤는데 동물 실험을 모아서 시스템의 리뷰를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 기준에 따르면 5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리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동영상에서 재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어떤 거에 가지고 쓴 시스템의 리뷰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리뷰의 등급이, 증거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인비트로 스터디나 동물 스터디 갖고 모아놓은 시스템의 리뷰는 뭐 교육적인 아니면 further study, 다음 연구를 제안하기 위한 시스템의 리뷰가 될지언정 이 하이라키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리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요 기준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다른 시스템의 리뷰들, 코어트 스터디를 모아서 쓴 거든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모아서 쓴 것들은 아예 포함되질 않습니다. 증거로 치질 않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아예 그게.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합리적이거나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건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계속 발전하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 시스템의 리뷰 중에 여기서 보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단어가 호메오제너티. 호메오제너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애큐펑처랑 백페인을 비교한 논문이라고 칩시다. 애큐펑처 백페인, 애큐펑처 백페인 10개를 모았어요. RCT를.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애큐펑처를 다 전침을 썼어요. 두 번째 거는 애큐펑처인데 그 로우 백페인을 어떻게 통증을 판단했냐면 좀 많이 안 쓰는 이상한 척도로 판단했어요. 뭐 운동 범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혹은 세 번째 거는 애큐펑처에 대한 백페인에 대한 스터디인데 그냥 온 환자들이 아니라 애큐펑처를 아니 백페인을 어떻게 유발시킨 다음에 그걸 검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RCT들에도 실험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 애큐펑처의 요통에 대한 RCT지만 연구 방법이 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꽤 다른 거를 모아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는 거죠. 그거를 호메오제너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질성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헤테로제너티라고 하죠. 그래서 동질성 확보가 안 되면 이걸 모음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모아보면 동질성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다행히 요통의 백페인 같은 건 동질성 확보가 쉬운데요. 그 중에 몇 개를 모아봤더니 이 연구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VAS 스케일로 조사를 했고 똑같은 방식의 침을 놨고 야, 하필이면 이 침들이 다 비슷한 자리에다 놨네. 전침도 안 쓰고 이 침도 안 쓰고 그러면 그 논문 갖고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논문은 100명, 두 번째 논문은 10명, 세 번째 논문은 60명 사람만 다르지 숫자만 다르지 이걸 제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럼 100명, 60명, 뭐 40명, 10개를 합쳤으니까 1000명 연구가 되는 거예요. 1000명 연구. 그러면 이 시스템의 리뷰는 1000명을 가지고 한 RCT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동질성이 완전히 확보되면 이거를 RCT 쓰듯이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게 메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풍부해지면 이거는 각기 다른 연구지만 야 이거 합쳐서 하나의 연구로 치자. 그 정도로 비슷한 연구들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메타 분석입니다. 야 찍는 것도 비슷해. 그리고 평가 툴도 비슷해. 그럼 이거 합쳐도 되지. 그래서 토탈 2,000명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게 돼요. 메타 분석할 때. 요통환자 2,000명 연구 논문을 한 10개 모아봤더니 대상자가 각각은 100명도 안 됐지만 10개를 모아봤더니 1,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파워가 굉장히 생기겠죠. 그래서 요 피라미드 맨 위에 시스템의 리뷰보다도 맨 위에 메타 분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냐? 이 호모제너티 갖고 결정됩니다. 호모제너티하고 동질성. 그러니까 RCT를 모았는데 RCT들이 합치면 되게 비슷하다. 리뷰 연구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연구 타입의 구조는 대체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리뷰 연구는 뭐로 결정되느냐? 재료가 된 연구들로 결정이 된다. 가장 좋은 연구들은 RCT들을 똑같은 걸 모으는 거다. 이것이 탑 오브 더 피라미드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리뷰 연구들은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저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리뷰인 줄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시스템의 리뷰는 무조건 좋고 넌 시스템이크한 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음식 조리를 살 때 아주 권위자가 숙련된 요리사가 느낌으로 이게 좋아라고 해서 하는 거랑 공정하게 뭐 풀무원 것만 사 이런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시스템의 리뷰가 갖는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RCT만 모은 시스템의 리뷰.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스템의 리뷰다. 이걸 이해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 끝내죠.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